율법은 무슨 목적으로 주셨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 아, 그래서 나 이 율법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죄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로 왜 못 지켜? 그런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있다고? 은혜가 차고 넘친다. 우리 조건적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죄가 많은 곳에 벌을 더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거꾸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것을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가르칩니다. 그 쉽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왜냐면 이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천국을, 그 무조건적 사랑이 지배하고 있는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비유로밖에 할 수가 없어. 이 세상에는 왜? 무조건적 사랑으로 뭘 처리하는 일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는 탕자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자,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왜 나쁜 놈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 집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기가 싫어.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를 요구해요? 상속을 미리 달라고 해요. 그런 죽일 놈이죠, 그렇죠? 네,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상속을 달라.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도 그거는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 놈한테 상속을 주면 안 돼요. 상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 유효하게 돼 있어. 그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런데 이 아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들은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근데 그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를 해요. 유산 달라는 거지. 율법대로 하면 아버지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지. 그런데 아버지는 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율법을 줬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그 아버지도 뭐를 무시한 거예요? 율법을 무시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율법을 자꾸 무시합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자꾸 뭐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네 누워 있던 그 자리 침구를 어떻게 말아 가지고 그거를 침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래요. 안식일 날 그런 거 못 하게 돼 있어. 뭐 짐을 들고 걸어 간다? 그거는 안식일 계명의 위배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도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고 병자들 고치는 일을 하고 또 병자가 남은 뭐예요? 또 안식일을 또 위배하는 그 짐을 들고 걸어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니 안식일인데 이게 뭐야? 모세 율법을 안 지키잖아. 왜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그렇게 무시할까? 안 지킬까? 모세율법을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줬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와서 안 지켜.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어요? 모세율법을 안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병자가 낫고 그래도 아니 왜 모세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이 말이야. 맞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저도 옛날에 왜 내가 이런 질문을 안 던졌지? 그것이 궁금해요. 지금은 보면 그런 게 눈에 보여서, 왜 예수님은 맨날 율법을 어겨?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예.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은 유명하죠. 아마, 예, 소위 산상복음, 그래가지고 유명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왜? 왜 이 말을 해요? 이 말 하는 이유가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볼 때 예수는 지금 모세 율법을 뭐요? 폐하하고 있다로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모세 율법을 폐하러 왔냐? 왜 안 지키냐? 그 반응으로 야심. 내가 폐하러 온 거 아니야.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율법을 폐하러. 그 율법 폐한다면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이. 사도 바울도 왜 맨날 유대인들이 돌로 때리고 그래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율법을 파괴한다. 율법을 무시하고 안 지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이거를 모르면 이 마태복음 5장 17절은 율법은 폐하지 않는다. 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율법을 뭐예요? 지켜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려요. 자, 완전케 율법을 내가 완전케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 로마서 로마서 3장 31절에서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할례 받은 자도 여러분 율법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이 뭐예요? 할례입니다. 저는 안식일 지키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성경을 보니까 할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날 일곱째 날 토요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뭐만은 해야 된다? 할례만은 그만큼 할례 율법이 심지 안식일 율법 계명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 할례하는 8일째가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에 걸리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걸 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할례라는 그 율법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할례 받아야 될 필요도 없다.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이야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를 깨달았는데 십자가를 딱 보니까 뭐예요? 그러나 걱정 마라. 그러나 너 죄인이지. 죄가 많은 곳에 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어줘서 너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라는 것을 볼 때 정말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무할례자, 할례 안 받은 자, 할례 안 받은 자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하나도 지켜본 일이 없는 누구 어떤 사람들 이방인들 또 포함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렸죠. 그렇죠? 율법을 지켰거나 안 지켰거나 그건 상관이 없어. 자,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이거는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할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의 차별을 두시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놓고 꼭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뭐예요? 파기하느냐? 폐하느냐? 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더 굳게 세우니라. 자, 이 말을 저는 옛날에 어떻게 해? 이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 말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뭐예요? 옛날에는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도 결국은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율법을 폐하지 않은 거니까, 어떻게 해요? 지키라는 말로 들렸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도 율법을 파괴하느냐,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 지키라는 말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굳게 세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거를 확실히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완전케 하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율법을 굳게 세우러 왔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은 굳게 세운다는 말하고 이게 두 말이 틀린 말이면 안 되죠. 두 말이 같은 뜻이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케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말과 굳게 세운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말은 율법은 뭐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하실 때까지는 이 율법은 완전케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율법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다. 오셨어. 그러면, 여기는 사도 바울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이 현재로서는 아직도 율법이 어떤 상태다? 굳게 세워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뜻이야. 아직도 굳게 세워지지 못했다. 굳게 세워지는 거하고 완전케 한다는 말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굳게 세워져 있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그 우리를 위해 모든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굳게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옛날 바리새인 예수님을 몰랐던 바리새인 시절에 내가 알았던 율법은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굳게 세워진 것도 아니었다.
내가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와, 이제는 율법이 완전케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모세율법이, 내가 옛날에 알던 모세율법은 그거는 굳게 세워진 율법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보면, 아, 굳게 세우다가 establish예요. establish.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 회사를 하나 설립하자. 그래서 탁 회사를 만들려고 막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회사가 완전히 establish는, 이건 뭐냐면, 아, 이거는 세우다는 말입니다. 아, 드디어, 그래서 뉴스 센터를 만들자. 그러면 직원도 뽑아야 되고 다 해야 돼요. 드디어 뭐예요? 아, 드디어 우리가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건 어떻게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 establish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완전했는데, 그리고 아직도 굳게 세워지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어떻게 굳게 세우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은 뭐가 나타난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십자가로 완전케 되었다는 말은, 이 모든 율법은 사실상 그 목적이 뭐였어요? 주신 목적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나를 철저한 본성부터 이미 뭐예요? 걸러먹었어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봐야 그거는 위선밖에 안 된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내가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다? 하나도 없다. 로마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왜? 우리는 본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본성이다. 자, 그러면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면 어떻게 되냐? 아, 사도 바울이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게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뭐예요? 십계명이야, 그렇죠? 십계명을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있을지라도. 그런 계명이 많다. 열 가지나 된다. 그럴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열 가지나 되더라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내가 대신 해주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못 지키는 우리를 대신하여, 왜? 율법의 죄의 값은 뭐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야.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뭐요? 우리의 죄 값은 다 치러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모세에 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이런 구질구질한 여러 이런 것들, 의문의 조문들이야. 법조문들. 법조문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모든 법조문이 완성되는 것이, 된 것이 바로 뭐다? 내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내 이웃.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서, 그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 한마디 사랑이라는 것으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그 수많은 613가지의 모세율법은 그 한마디 안에 뭐예요? 다 포함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법조문 가지고 따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았구나 라고 해서, 그러면 살인해도 좋고, 그러면 뭐요? 도둑질해도 좋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 사랑이라는 그 속에 율법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감동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안 되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 가득해진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죽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지금 기독교가 지금 아주 위험해져 있습니다. 왜 위험해져 있나? 이걸 자꾸 많은 교인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골치 아파요. 아시겠죠?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굳게 세웠다. 예수님 완전케 했다. 이거를 확실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완전케 했다, 굳게 세웠다 이 말을 바로 받아들이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지금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이 또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때 폐했다는 단어와 여기서 폐했다는 단어가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이 효력이, 이제는 율법이 효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율법으로, 모든 율법은 명령이에요.
근데 모든 명령은 뭐예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며 빛이 있으라 약속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 십계명, 모든 율법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걸 받고 그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이죠. 이게 모든 말씀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이제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동물을 죽인 제물을 죽인 동물의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언약서, 언약서가 뭐예요? 모세가 모든 율법을 어떻게 기록한 책이 바로 언약서라고 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했습니다. 듣게 하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이 피는, 동물의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어주시는 그 피를,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어떻게 뿌렸습니다. 그 피를 쫙 뿌렸어. 그래서 그 뿌릴 때 그 핏방울들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옷에 묻었겠죠. 그렇죠.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신 이 동물, 대신 너희들을 위하여 죽었다. 그리고 그 피를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을,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벌써 모세는 이 피를 쫙 뿌릴 때 모세는 뭘 알고 있었어? 예수님이 모든 모세 자기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내용은 예수님이 너희들을 율법을 지켜서 죄를 지으면 안 돼. 이 율법을 어기면 너희들 벌 받게 돼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을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뭐예요? 약속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꼭 지킬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진 것이다. 그 약속이 지켜진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했던, 아직도 굳게 세워지지 않았던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굳게 세워진 것이고 약속은 지켜진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모세의 율법은 완전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덕분에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어. 그렇죠? 저녁에 말씀드렸죠. 아직도 우리 남자들의 눈이 안 빠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이 모세 율법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경우는 그런데 누구는 없어요? 예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아랍 뭐 이슬람 남자들은 다 눈 빼야 될 텐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괴롭히는 거야. 너희들 섹시한 얼굴 보이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죽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과 이 유대교, 기독교는 다 뿌리가 같아. 같지만은 예수가 없는 유대교, 예수가 없는 이슬람교는 예수님이 뭐라 불러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고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우리 한국말 성경은 뭘로 표시되어 있어요?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그쵸? 옛날에 참 그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 기분 나빴어요. 왜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지 마음대로 부를까? 아니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렇잖아. 위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위선자예요, 아니에요? 위선자 맞아요. 왜? 자기가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이쁜 여자들 탐내놓고 보고 쳐다보고 했으면서도 뭐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나는 가늠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은 실제로는 뭐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봤을 때 가늠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본성이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뭐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위선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봐도 뻔해. 그래서 위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율법을 지켰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나는. 그래서 그 사회로부터 아, 참 저분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야. 참 잘 지키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기독교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지금 분위기가 글로 빠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쭉 한국 교단을 다니면서 여러 군데 제가 초청을 받고 이제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교인들이 자꾸 뭐예요? 율법은 이미 지나갔다. 그렇죠?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자, 끝났잖아. 우린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그러니까, 우린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 좀 지어도, 뭐예요? 걱정할 거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사회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웃겨, 안 웃겨? 진짜 웃기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도 뭐예요? 그래 놓고 가만 생각해 보니, 웃겨, 안 웃겨?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구원 받아도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나중에 구원이 확실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교단이 안식일 교단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 개신교들은 말이야. 자기 구원받았다고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뭐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인 줄 아냐? 그거 웃기는 거예요. 그 말 맞아요. 저도 안식일교회 다닐 때 그 말을 했으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했는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개신교들 중에. 저도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 안식교가 맞아. 이렇게 쉽게 결론이 그렇게 나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과 믿음으로 산다는 말. 이 말이 어떻게, 무슨 말인 줄을 구별을 할 줄 알아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제가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모세의 율법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서라고 그런다. 자, 요걸, 신명기, 그때 내가,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무슨 돌판? 언약의 돌판. 돌판이란 건 뭐예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에요. 그래서 이 돌판은 무슨 돌판이다? 언약의 돌판이다. 그래서 이거 십계명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데 너희는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을 내가 대신 너희 대신 죽어 너희는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전제한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언약의 돌판이다. 그것이. 자, 이거를, 요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명령은, 하나님, 모든 명령은 곧 무엇이다? 약속이다. 자,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이뻐 죽겠어. 그런데 이 아기는 방금 태어나가지고, 엄마 이름도 모르고,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이제, 엄마가, 우리 이쁜 애기, 젖 먹어라. 젖 먹어라는 뭐예요? 명령이죠. 애기가 무슨 재주로 젖을 먹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안고, 젖꼭지를, 입에 갖다 대야 돼. 젖 먹으라는 명령은 젖 먹여 주겠다는 약속이다. 아, 여러분, 이런 거 박수하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일 때는 명령은 약속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전혀 사랑이 없을 때는 그 명령은 명령일 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 다 자꾸 명령은 명령으로 보일 뿐이요. 와,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했으면 나는 못 지키는데 나는 저 꼭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하나님 엄마가 뭐예요? 입속에 넣어주고 그렇게 그래서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뭐예요? 저절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돼. 그 사랑, 사랑은 사랑이 넘칠 때는 이 언어가 달라집니다.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 명령해서 자 군대에서 명령해 상관이 이런 명령 한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상관이 내가 네 대신 해주겠다는 약속이요 그게? 아니지, 아니지, 절대로 아니지. 그러나 사랑일 때는 명령이 약속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언어는 상당히 혼돈스럽습니다. 왜? 무슨적이 아니니까. 논리적이 아니에요. 명령이 어떻게 약속이 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어. 그러나, 사랑이 자리를 잡으면, 아, 명령도 약속이네. 라고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논리적으로 읽기 시작하면,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단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각 해석이 다 달라고 해. 그건 사랑을 모르고 해석해서 그래요. 사랑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다 같아져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율법은 약속인 거예요. 탐내지 말지니라.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하면 자 우리 애기 젖 먹어라. 젖 먹을 수 없어. 그걸 내가 젖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탐내지 말지니라. 저 못 먹겠지? 탐 안 낼 수가 없지? 내가 해줄 거야. 이게 율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이 먼저 와. 먼저 오는 것은 너는 율법을 네 혼자서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이 먼저 오고, 곧 율법을 따라온, 율법은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주겠다는 약속이니까 곧 그 율법을 대신 해주실 분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자, 그래서 보세요. 율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야.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은혜야.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뭐예요? 예. 네. 예비 작업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율법을 금방 따라 나오는 것, 즉시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은혜지. 그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은혜가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죽기 위하여.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새 계명 이거하고 모세의 계명, 모세 율법, 옛 계명 다른 말입니다. 옛 계명은 모세의 계명. 그건 십자가 이전까지 유효했던 옛 계명이고, 하나님의, 모세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자꾸 모세,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 그러는 거죠. 왜? 율법은 불완전한 거니까. 예수님 오기 전까지의 얘기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은 불완전했기 때문에 완전케 하려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는 모세 계명이나 하나님의 계명이 다 같은 거지 뭐 하나님이 준 거 아니야. 성경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모세의 계명은 모세 율법은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모세보다 훨씬 더 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은 은혜를 주기 위하여 먼저 율법이 있었다. 왜? 율법 없이는 은혜를 줄 수가, 은혜를 받을 생각을 안 해. 왜? 나 율법 지킬 수 있다고. 그 율법 지켜서 구원 받으면 되잖아. 은혜가 뭐 필요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야, 이제,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말을 읽을 때 뭐 이런 시시한 말이 다 있어. 뭐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거 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그 누가 몰라? 이제는 보니까 아 은혜와 예수님이 은혜를 가지고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세를 시켜서 저 완전치 않지만 뭐 예수님이 와서야 완전하니까 완전치 않지만 불완전한 율법을 일단 주셨다. 그래서 그 율법에 주신 목적이 뭐를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즉 은혜란 건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그래서 이 말이, 율법은 우리를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뭐예요? 은혜로 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보고, 아, 나는 불가능하고 나를 깨달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모세율법, 율법 모세. 그래서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성도들은 누구냐? 예수를 정말 아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이거를 모세의 계명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이거를 새 계명,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라고도 불러요. 새 계명. 자, 옛 계명, 옛 약속은 지나가서 안 지나가서 십자가에서 지나갔고 드디어 내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너희가 지키던 모세의 계명은 뭐예요?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새 계명.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뭐예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어도 못 해요. 성령 받아도 못 해요. 그것도 뭐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피 흘려서 구원했다는 것을 꼭 믿어라. 그래서 믿고 그거를 믿고 살아주면 나는 이 새 약속, 너희도 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네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멋있는 약속을 우리는 받고 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부족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 그 서로 사랑하고 싶어져 안 싶어져 흉내라도 내보고 싶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결국은 우리는 완전해진 율법, 모세율법, 곧 사랑을 가능하면 우리는 한번 해보려고 그러잖아. 또 우리가 그걸 못할 때는 또 어떻게? 아,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사고가 조건적으로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자. 구원 받았는데 막 그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이상한데? 그래도 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결국 뭐가 부족해서 그래. 그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래. 네, 그게 부족했어. 네, 그래서 왜 그래요? 사단은 항상 우리 보고 뭐라 그래? 너 구원받은 거 맞아? 근데 왜 저 불쌍한 사람 안 도와줘?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 없죠. 그때 뭐라 그래야 돼? 그래, 나는 아직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 나를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에는 대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다를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명령이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 두 부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모든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명령을 순종을 해야, 그래서 맨날 순종이란 말을 씁니다. 순종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약속을 믿는 믿음은 끝까지, 아, 나는 사랑을 완전히 실천할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을 약속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순종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순종의 대가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심각한 얘기.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우신 무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돼?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었어? 네 아들을 바쳐라. 바쳤으니까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려면 바쳐야 된다. 그렇죠?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약속이다를 믿었죠. 그래서 언약, 약속 이야기는 창세기 15장부터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뭐라 불러요? 약속의 자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아들이 없어. 사라도 마누라도 뭐예요? 아기 못 낳는다고 경숙 생리 꺼내줬어. 하나님 약속해야 안 해요? 아들 낳는다.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게 약속인 줄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걸 명령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은 아들 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뭐요? 아브라함하고 사라 둘이서 우린 아들 못 낳잖아. 안 되잖아. 그게 분명히 뭐요? 아들을 만들어라는 얘기다. 명령이다.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랬어? 만들려면 나는 안 되고 내 몸종 화가 속상해 죽겠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니까. 그래서 그러면 처벌을 하시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 몸종 하가를 처벌을 주고 그날 밤 아브라함이 하가를 데리고 잘 때 사라는 뭐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시킨 대로 명령을 순종해야지. 이런 신앙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구원받다 라는 이 조건적 사고로부터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걸 보여주면서 너희들 제발 조건적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해라. 그래서 자 이제 오늘은 어제같이 그렇게 오래 안 할 겁니다. 어제는 뭐 거의 2시간 했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도 율법을 어겼고 예수도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야. 율법이 뭐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이런 죽일 놈, 탕자 같은 놈도 아버지는 인연을 끊지 아니하죠. 상속을 줬단 재산을 줬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아니면 상속받을 자격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호적을 파버릴 거야. 그러면 상속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줬다 이거예요. 그 아들이 그 상속을 딱 받았을 때, 나 같은 놈도 아직도 아들로 쳐주시네.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파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탕자 비유를 제가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들었지만은 그 율법 그 아버지가 상속을 주는 것도 사랑이야, 그렇죠? 그런 놈일지라도 나는 사랑하고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야. 그거를 보여준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그런 놈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불완전했던 모세 율법이 완전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은,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 모세 율법이 완전케 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율법을 철저히 완전하게 지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눈에는 뭐예요? 율법 안 지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구조를 여러분이 딱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돈을 상속을 탁 줬을 때 이 아들은 깜짝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 아니, 이 아들은 사실 돈 달라고 그럴 때, 돈 주실 리가 뭐예요? 없다. 그냥 한번 해본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집을 이제 도망갈 예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든 안 주든, 어떻게, 주면 좋고 안 줘도 뭐예요? 난 이제 도망갈 거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달라고 할 때 나는 이 집 나가서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을 다 알면서도 아버지는 좋고
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아직도 나는 절대로 네가 이런 짓을 한다고 해서 아들과 아버지의 연을 끊을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그래도 너를 아들로서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 때문에 이 아들은 결국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안 끊었으니까 돌아왔지. 그 얘가 그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돼지 우리 얼마나 창피요. 가문의 창피지. 이거는 온 가문을 완전히 창피하게 만들어. 그래도 아버지는 받아줘야 안 받아줘. 받아주고 뭐 해? 잔치하잖아. 큰 아들 돌아왔어. 뭐 하는 짓들이여, 이거? 그렇죠? 근데 이 얘기하고 포도원 주인이 하고 다 같은 얘기야.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게 뭐 하는 짓들이여? 이 말이 돼, 이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이때 그 아버지가 한 말이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아시겠죠? 자, 큰아들이 이제 그 하인들 한 종한테 무슨 일인가? 이거 왜 이렇게 시끌시끌하냐?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종은 당신의 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동생. 그래서 살찐 종아지,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열받았어. 뚜껑 열렸어. 나는 안 들어가. 한데 아버지가 또 파티에서 나왔어. 그 큰아들한테 갑니다. 참, 이 아버지 참, 신세도 참, 그렇죠. 두 아들 다 이 꼴이야. 들어가자, 우리 아들아.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김없거나 율법을 다 지켰잖아. 그런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 나와 내 벗솥 친구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뭐라고? 이 아들, 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아들. 종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동생이라 그랬어. 이 형은 내 동생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놈이 왜 내 동생이 될 수 있냐는 말이야. 나는 인연 끊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건 그 놈은 당신의 아들일 뿐이야. 내 동생은 아니요 이 말이야.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은 이 아들이 어떻게 왔다?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왔다고 얘기하게 안 하게? 안 합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게? 죽은 놈이 살아났다.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어떻게? 다시 얻었다. 돌아왔다 얘기 안 합니다. 네. 뭐가 달라요? 돌아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망갔다가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도망간 얘기는 완전 해야 안 해요? 그건 도망간 게 아니라 내가 그 놈을
잃어버렸고 나에게는 그놈이 그때 죽은 거였어. 왜 죽었다는 거야? 내가 너무 슬펐다. 야, 근데 그러니까 큰아들은 도망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아버지는 뭐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내가 잃어버렸다가, 자, 보세요. 보세요. 그 큰아들은 이 당신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이 내 동생이야, 네 동생. 응, 죽었다가 살아났어. 내가, 뭐요? 누가 잃었다가? 내가 잃었다. 그 아들이 집 나간 것, 도망간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잃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잃었다고. 그 잘못을 누구 책임으로 돌려? 자기 자신. 이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무조건적 사랑이 보여 안 보여? 와, 아버지 마음은 이렇구나.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아버지는 뭐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얘기하고 그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것, 그 모습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라 이 말이야.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얼마나 즐거우냐,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야. 우리 생각엔 하나도 안 기쁘지 뭐. 가문의 망신이야. 그래서 얼마나 즐거우냐.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마땅하다. 이게 옳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한 시간밖에 일 안 한 놈에게도 뭐요? 한 데나리온 주고, 그게 나는 옳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거하고 하나님이 옳은 거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예. 그래서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오고 있는데, 예. 이 그 포도원 주인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후서 3장에 나오는 일 안 하는 놈은 뭐예요? 먹지도 말게 하라 말하고, 어떻게, 그거는 조건적인 얘기 같은데,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이렇게 준비 작업을 어떻게 좀 깔아놓고 해야 돼요.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답변을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부터 잠깐 준비 작업을 하고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성경에 또 다른 얘기 있죠. 한 임금이 만 1만 탈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탕감 받은 놈이 나가서 자기한테 1만 탈란트 그러면 천억 원입니다. 천억 원. 근데 자기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갚아. 그럼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감옥에다 쳐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그 왕이 그 사람을 다시 옥에 쳐넣었다. 무조건적 사랑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답을 하려면, 상당히 조금 시간이 가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저도
제가 이런 것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아, 구원 받았잖아. 제가 지금 아무렇게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이런 복음을 듣고 아무렇게 사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그 차이를 깨달아야 돼. 그런데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가르쳐야만, 그 복음을 변화시켜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 율법 아니면 착해질 수 없다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내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자, 이 탕자, 돌아온 탕자, 앞으로 아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탕자는 자기 스스로 어디로 돌아가는 거요? 옛날 방탕했던 돼지 우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버지가 안 보내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다시 삼아줄까. 얼씨구, 그러면 나는 나가서 또 창녀들 하고 놀다가 돌아와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아들들이 많아. 뭐가 문제일까? 그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이 아직도 가슴에, 이론적으로는 그렇구나 됐는데 감성적으로는 감동했어 안 했어? 감동 안 했다는 거예요. 감동 안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없다는 거예요. 즉 신학적 이론만 있지, 구원론이라는 이론만 있지, 보혜사 성령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동스럽지는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논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암에 안 걸렸을 때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무 조건식 구원 받았다는 말을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었어, 건강할 때는. 왜? 아니, 내 만큼 착실하게 사는 데 어디 있어? 근데 암에 다 걸리고 보니까 뭐예요? 이걸 여기다가 조건을 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이 유익하다. 왜? 그래야만 무조건적 사랑이 와닿기 시작해.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구원은 그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성령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되면 아무렇게나 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겠다 라는 결정은 뭐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은혜가 아니죠.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 탕자의 아버지, 예수님 자신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누가 구원을 먼저 받은 거예요?
탕자가, 탕자는 어떻게 된 자예요? 그 탕자 같은 사람을 성경 예수님은 나중된 자라고 그럽니다. 가래 늦게 놀 거 다 놀아보고 뭐요? 고생 실컷 하고 드디어 착한 큰아들보다는 형님보다는 뭐요? 먼저 구원받았다. 이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는 율법 잘 지키고 이 정도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충분히 천국 가죠. 그게 먼저 된 유대인들이야. 응? 나중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나중되신 자가 먼저 되신 여러분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늘도 시간이 너무 갔어. 앞으로는 짧아질 겁니다. 지금 시작이 돼서 말이 좀 많아요. 기초를 까느라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 전적으로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공부를 하고 또 할 때 정말 깊은 확실한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은혜로 정말 공짜로 그 공짜라고 말할 때 정말 가치가 없이 생각하지만 그것이 공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 우리로 깊이 느끼게 하시고 정말 이런 인간을 나 같은 인간을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유전자들 다 회복되어서 치유받는 놀라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